If he think he going to catch his seventh title in his seventh different division with me, he picked the wrong guy and the wrong It's too much for tomorrow. I didn't show from where the punch coming. 오늘은 복싱 전설 매니 파키아오 그리고 웰터급의 강자 미구엘 코토와의 경기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먼저 소개해드릴 선수 푸에토리코 터프가의 미구엘 코토입니다. 2001년 데뷔한 코토는 2004년 켈슨 핀토를 6라운드에 KO시키며 라이트 웰터급에서 첫 챔피언에 등극하고 라이트 웰터급 6차 방어 성공. 2006년에는 웰터급 챔피언에 등극, 웰터급 타이틀 4차 방어에 성공 중인 웰터급의 실력자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석고 주먹 마가리토에게 패하며 잠시 주춤하나 다음에 2009년 마이클 제닝스를 KO시키며 다시 한번 웰터급 벨트를 되찾아오고 한 번의 방어전을 성공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벨트 두 번째 방어전 상대로 매니 파키아오를 마주합니다. 당시 매니 파키아오는 플라이급에서부터 시작해 슈퍼 벤텀급 바레라를 KO시키며 패더급 벨트 획득, 마르케즈를 판정으로 이기고 슈퍼패드급 벨트 획득, 그리고 디아즈를 KO시키며 라이트급 벨트 획득, 연이어 리키 해튼까지 2라운드 KO시키며 라이트 웰트급 벨트까지 획득한 무려 6개 체급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7체급 챔피언이라는 전설적인 기록을 위해 미구엘 코토를 택한 것이죠. 과연 파키아오의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 성공할까요? 경기 시작합니다. 빨간색 트렁크가 파키아오, 하얀색이 코토입니다. 파키아오 사우스포 왼손잡이, 코토 오소독스 오른손잡이입니다. 네, 강한 잽을 주고 받습니다. 파키아오 2개 경쾌한 콤비네이션. 파키아오 바디 스트리트 반격하는 코토. 1라운드 끝나갑니다. 코토 어퍼컷, 파키아오 카운터. 2라운드 와훅을 주고 받습니다. 두 챔피언 여기서 서로 주고 받습니다. 파키아오 잽훅, 잽 주고 스트레이트. 아, 코토의 카운터도 좋았습니다. 그대로 쑥. 파키아오 스트레이트. 다시 한번 스트레이트. 너무 좋았습니다. 2라운드 중반. 파키아오 잽 주고. 와, 잽 어퍼. 그리고 잽까지. 다시 원, 투. 여기서 잽 주고 어퍼컷. 잽 주고 살짝 빠졌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파키아오만 보여줄 수 있는 경쾌한 콤비네이션입니다. 와, 팩맨 앞손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트까지. 그리고 카운터 후까지. 훅. 스트레이트, 카운터 후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파키아오 바디 묵직하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후까지. 2라운드 끝나갑니다. 아, 파키아오 원투 잽. 다시 어퍼컷 묵직합니다. 훅어퍼 원투. 와, 그리고 원투 어퍼 콤비네이션까지. 장돌이 하나씩 들고 상대를 찍어 누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파키아오 잽 주고 어퍼컷 빠지면서 때릴 거 다 때립니다. 빠져나갑니다. 라운드 끝납니다. 네, 파키아오 들어가다 코토의 잽에 걸렸습니다. 페인팅 한번 주고. 그렇지만 코토의 잽. 와, 파키아오 카운터 잽. 네, 그리고 원, 투 잽까지 코토 땅 짚었습니다. 다운입니다. 금방 일어납니다. 타격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 잽 주고 배 주고.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경기 계속 진행됩니다. 역시 파키아오 앞손 좋습니다. 얽히는 두 선수. 3라운드 끝나갑니다. 와, 코토의 어퍼 콤비네이션. 여기서 파고 들어가서 바디 주고 어퍼 그리고 스트레이트까지. 4라운드 파키아오 원투원 콤비네이션 그리고 훅까지. 너무 좋습니다. 배주고 어퍼, 다시 원투 어퍼. 아, 엄청난 공방전입니다. 반격하는 코토. 훅을 주고 받습니다. 파키아오 연타 어퍼컷 들어갔습니다. 다시 연타 끊이지 않습니다. 파키아오 공격. 여기서 어퍼컷 이게 들어갔습니다. 코토의 롱훅 그리고 원투까지. 이번엔 팩맨이 위험했습니다. 코토 배주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파키 가드 위에 막힙니다. 미구엘 코토 몰아놓고 양훅 던집니다. 하지만 모두 가드 위에 막히고요. 파키아오 훅 주고 빠져나옵니다. 이제 파키아오 차례인가요? 파키아오 몰아칩니다. 스트레이트 어퍼컷. 양 어퍼 들어가고요. 아, 훅 주고 어퍼컷. 코토 두 번째 다운입니다. 큰 충격은 없어 보입니다. 바로 일어납니다. 다운 장면 보겠습니다. 여기서
빠지면서 그대로 훅과 어퍼컷이 올라갑니다. 정말 좋습니다. 다른 각도로 보겠습니다. 네, 완벽합니다. 경기 다시 진행됩니다. 파퀴아오 몰아칩니다. 원투 라운드 끝납니다. 5라운드 아, 두 선수 훅을 주고받습니다. 여기서 서로 훅을 사이좋게 주고받습니다. 파퀴아오 더블 스트레이트 좋았고요. 들어가는 코트 하지만 파퀴아오 빠졌다가 그대로 주먹을 적중시킵니다. 빠졌다가 그대로 잽이 들어갑니다. 파퀴아오 단발 훅 코트 주먹 너무 허용합니다. 다시 단발 훅 아, 너무 좋습니다. 5라운드 끝나갑니다. 코트 몰아갑니다. 하지만 파퀴아오 빠져나옵니다. 6라운드 코토 날카로운 더블잽 좋았습니다. 코토 몰아갑니다. 하지만 파퀴아오 빠지면서 주먹 다 던집니다. 엄청난 공방전입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거 그대로 아 서로 주먹을 주고받습니다. 우와 파퀴아오 원투 콤비네이션 또 적중합니다.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파퀴아오 훅스웨이트 어퍼컷까지 코토 주먹 너무 맞고 있습니다. 파퀴아오 몰아칩니다. 원투 다시 원투 클린치합니다. 이번엔 코토가 몰아갑니다. 아 코토 스트레이트 들어갔습니다. 라운드 끝납니다. 7라운드 시작합니다. 백맨 어퍼잽 좋았고요. 다시 스트레이트 정신없이 몰아치는 파퀴아오 코토 피하기 급급합니다. 파퀴아오 어퍼컷 코토도 반격합니다. 파퀴아오 원투 코토도 카운터를 적중시킵니다. 여기서 들어가다가 서로 주먹을 주고받습니다. 치열합니다 두 선수. 파퀴아오 원투원 콤비네이션 어퍼컷 섞어 주고요. 파퀴아오 배주고 올라가는 콤비네이션 오늘 잘 통합니다. 와 원투 네 코토 공격 전개하지만 모두 파퀴아오 가드 위에 막힙니다. 코토 잽 아 파퀴아오 스트레이트 라운드 끝납니다. 8라운드 아 파퀴아오 카운터 잽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거 땅 코토 배주고 올라가지만 파퀴아오 가드 위에 막힙니다. 파퀴아오 더블 훅 가볍게 코토 주먹 너무 허용합니다. 다시 원투 파퀴아오 무섭게 몰아갑니다. 코토 스텝 살리기 바쁩니다. 파퀴아오 다시 몰아갑니다. 원투 바디까지 8라운드 끝나갑니다. 와 코토 오랜만에 좋은 공격 여기서 스트레이트 들어갑니다. 하지만 파퀴아오 이걸 원투원으로 그대로 갚아줍니다. 코토 다시 몰립니다. 미구엘 코토 얼굴 많이 일그러졌습니다. 파퀴아오 잽 비틀거린 코토 라운드 끝납니다. 9라운드 시작하자마자 원투원 날카롭게 들어갑니다. 잽과 스트레이트를 주고받는 두 선수 코토의 잽은 빗나가고 팩맨의 스트레이트가 적중합니다. 코토 잽 날카롭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잽 살려야 합니다. 5라운드 중반 와 파퀴아오 원투원 콤비네이션 정신없습니다. 코토 클린치합니다. 파퀴아오 콤비네이션 너무 빠릅니다. 미구엘 코토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기가 있었나요? 파퀴아오 연타를 퍼붓습니다. 미구엘 코토 피하기 급급합니다. 네 스텝 살리고 빠져나갑니다. 와 이번엔 코토의 잽이 들어갔지만 파퀴아오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잽 들어가지만 그냥 무시하고 연타를 집어넣습니다. 또 로프에 몰렸습니다. 와 이번엔 코토가 스트레이트를 적중시킵니다. 하지만 파퀴아오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코토 빠져나가기에 급급합니다. 10라운드 와 코토 잽잽투 오랜만에 좋은 공격 하지만 모두 가드 위구요. 파퀴아오 원투 코토 피해 나갑니다. 11라운드 파퀴아오 스트레이트 매니 파퀴아오 또 몰아갑니다. 팩맨 콤비네이션 너무 빠릅니다. 와 하지만 코토의 카운터 이거 잘만 들어갔으면 네 경기 끝날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코토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입니다. 코토 잽 좋고요. 다시 잽 하지만 파퀴아오 그냥 서서 받아냅니다. 다시 몰았습니다. 파퀴아오 콤비네이션 코토 피하기에 급급합니다. 매니 파퀴아오 저승사자처럼 코토 몰아갑니다. 파퀴아오 네 무언의 항의를 보냅니다. 와 파퀴아오 번개같은 스텝 코토 계속 스텝 살릴 뿐이 없죠. 라운드 끝납니다.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코토 많이 버텼습니다. 파퀴아오 다시 한번 불만의 제스처 코토는 어쩔 수 없습니다. 파퀴 잽 스트레이트 아 원투원 다시 한번 몰아칩니다. 몰아갑니다. 원투 들어갔습니다.
주심 경기 중단시킵니다. 파키아오 12라운드 TKO 승리합니다. 코토의 마지막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So from where the punch come to me and I didn't protect myself from the punches. Miguel Cotto comes to boxing to fight the big name. I'm always available. And Manny is one of the best boxer we have all time. 코토는 이 경기 후 메이웨더 그리고 알바레즈 등과의 메가 파이트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2017년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은퇴를 발표합니다. 파키아오는 1년 뒤 마가리토를 이기며 8체급 석권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하고 2021년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은퇴를 발표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욱 감사합니다.